두 번째 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테란 이영우 선수고요. 파란색 저그 진영 김성대 선수예요. 에이스를 상대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말씀해주신 표현 그대로의 어떤 깜짝 카드를 많이들 들고 나왔었죠. 정찰터는 이영우 선수고요. 드론과 맞닥뜨렸고 원서치로 기본적인 투의 처리 플레이임을 또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커맨드 올립니다. 이 배럭 더블 이후에는 선악하죠? 네. 머리는 다섯 개 가능이 나왔습니다. 투베럭 세서 꾸준히 병력 생산하고 있어요. 네, 상대가 이제 투의 처리에서 태클을 밟을 때 무난하게 많이 선택하는 이런 빌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컨 정찰을 통해서 안마당 쪽에 스파이어가 건설되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해처리 하나를 더 늘립니다. 레오 태클은 완성됐고 추가 해처 늘리고 있는 김성대 선수의 모습. 메릭 도기까지 붙였습니다. 파이어 베타나. 오우. 피해서 좀 들어갔는데 쓰리베럭스 타이밍까지 확인하고 있죠. 시간을 좀 끌 위한 모습도 살짝 보였었는데 그리고 파이어벳은 다른 곳을 지금은 체크하기 위해서 둘이 짝지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상대 이제 추가 가스 확장기지가 예상되는 지점으로 미리 지금은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멀티 지역 쪽으로 파이어벳을 보내고 오히려 이제 수비하는 포지션으로 나왔었던 병력이 돌아왔죠. 무기가 한다는 것도 확인을 해서 끝까지 놓치진 않았네요. 예, 끊어내고요. 쓰리베럭스에서 머린 메딕 꾸준히 생산하고 있고 센터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투의 처리에서 태클을 밟다가 이제 상대방 정찰 병력이 빠져나가니까 해처리 하나를 더 건설을 하면서 그 이후에 뮤탈스 살짝 찍어놓고 드론을 좀 추가하는 이런 운영을 선택을 했거든요. 예, 머린 돌리면서 저그간의 싸움에서 이런 식으로 병력 하나 정도 열한 쪽에 보내는 경우 는 많지만 저 이상한 지역까지는 잘 안 보냈었는데 네. 자 뭔가 떨어져 나오고 있죠. 그 아래쪽 좀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끊어냈어요. 아니요. 네. 네 가네요. 이걸 예 분명히 가나요? 분명히 갔어요. 잡았어요. 분명히 이 상태에서 그냥 뮤탈이 그러니까 원래 추가 확장 기지가 없는 상태에서 병력이 운영이 되려면은 더 공격적으로 네. 플레이를 하는데 깊숙하게는 안 들어오고 계속 이제 정찰 병력만 톡톡 끊어내는 모습만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의심한 결과 아 여기 뮤탈리스크로 시야 차단해놓고 추가 멀티 먹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추가 병력 좀 내려오면서 이 병력 쫓아내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뺐었고요. 네. 자 편전 좀 밀고 8시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턴이 지금 굉장히 없는 그 입장인데다가 그냥 하나만 확장만 부여내도 흥이 각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 지역을 막아내던가 버리더라도 뭔가 취할 곳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네. 홍근도 완성 안 됐습니다. 네. 자 밀고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뮤탈리스크랑 저글링이 있거든요. 저글링이 부랴부랴 오는데 지금 조금 멀리 있고 네. 그 와중에 지금은 바이오 병력은 이 확장 지역 쪽을 깰 수 있겠어요. 네, 저희 뮤탈리스크 숫자도 자 뒤쪽에 병력이 가까이 언덕 위쪽에 네. 좁은 길 병력이 일부 지금은 예, 놀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길막 야 메딕이 파티가 벌어졌어. 마리는 셋밖에 안 되는데 지금 6킬입니다. 이러면은 정말 네. 뚫을 수가 없죠. 자 여기는 메딕이 바리케이트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오우! 자 바이오릭 병력 네 그래도 정리 모니가 정리가 됐고 배는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 예, 길목 가로막아주면서 네.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아 탈출이 다 나가요 여기 하나 피하고 지금은 7시 저 지역 쪽에 지금 상대의 포커스가 잡혀져 있으니까 이게 뮤탈리스크에서 쓰리가스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울타라로 네. 넘어가는 이런 체제였었는데 완전히 지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탱크를 깼어요. 네 드랍십도 지금 아주 되게 앞뒤에 들어갔어요. 네. 뮤탈까지 정리해주고 있고요. 예, 맷집 좋았던 메딕들이 오래 버티고 살아남아주다 보니까 거의 강력한 그 병력들이 부담되고 네, 취재! 2사 대결! 경기 준비 끝났네요. 3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꼬여버린 그런 배치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5시, 3시, 11시고요. 12시, 1시, 6시에. 예. 전진배럭, 7-8배럭 정도 지금 선택을 해주면서 지금 조기석 선수와 이혜훈 선수, 김범수 오! 이거 끊었어요. 이게 큰데요. 자, 그나마 지금 완성은 예. 된 상황이고 자, 여기는 다시 좀 이어나가고 배럭 선화에서 네. 머린이 나오기 전에 프로브 하나로 일꾼으로 지금은 상대방 일꾼을 네. 좀 끊어내면서 계속 신경 쓰이게끔 상황을 만들면서 네. 내려와요. 자 위에서도 지금은 베럭스가 바깥쪽에 좀 아니 유찬이의 이 프로브는 킬러 프로브 네. 지금 저글링까지 나가고 뛰었어요. 아 씨
무이 때문에 아 이거 못 들어갔습니다. 아 6시도 이게 지금은 윤찬희 선수가 녹화하기 시작을 네. 하고 거기에 지금은 프로브가 2킬 기록하고 야 김병수 네 저글링까지 지금은 뛰어 올라오면서 그냥 본진한 쪽에 테란의 본진한 쪽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네, 지금 들어갔으면 여기서는 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이 상황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입구 쪽에다가 저렇게 건물을 지었었던 네. 건데 들어와서 프로브가 차라리요?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네. 저글링을 초반부터 좀 바깥쪽에다가 많이 쓴 김병수 선수 쪽으로 지금은 압박을 온 거예요. 먼 발치에 먼 곳에서 네 지금 6시 들어가면서 여기 쌍 걸고 있거든요. 아 아래쪽 저글링 세기가 네. 너무 잘 붙어버려서 성큰 쪽 공격이 소홀하게 들어갔었고요. 네. 3시 초에 좀 압박도 좀 있고 자 이쪽도 우선적으로 무너뜨리자라는 생각에 질럿이 한 번도 지금은 압박을 왔는데 백업 병력이 또 근처에 있었어요. 네 들어가신 쌈을 해주고는 있는데요. 저글링까지 옵니다. 윤찬희 선수의 그 역할이 네. 너무 큰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지금 6시는 좀 박살난 상황인데요. 저희 3시 쪽 벙커 하나가 지금 완성되어 있고요. 이 상황에서 마인메서 작업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6시를 완전히 그 내준 상황인거나 마찬가지인지라 네. 상대를 똑같이 한 명을 좀 끝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냈어야 되지 네.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11시 쪽에 김범수 선수님 병력 굳이 모아서 지금 내보내 준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저글링 던져가면서 일단은 센터 쪽에서 네. 전진 못하게 자 윤찬이는 막아서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 막습니다. 여기 나왔고 네. 여긴 수비라고 했습니다. 마인메서까지 돼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2등을 봤을 때 뭔가 똑같이 적에게 타격을 주든 아니면 다른 뭐 프로토스든 테란이든 타격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들어갔고요. 이거는 네. 자 드론 싹들이 네 이거는 좀 끊고 드라군들이 지금 전진해 있는 부분들을 노려서라도 예, 이 마인밭을 뚫고 나가야 12시 공략을 한다던가 네. 뭐 그런 부분들을 또 떠올려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5시도 굉장히 좀 가난한 상황이고 뭐 사실상 병력 뽑아서 내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입구 쪽을 윤찬희 선수가 딱 열어주면서 나올 것 같은 김범수 선수의 네. 병력과 잘 네. 싸워주고 있고 그 사이를 또 지금은 황경영 선수가 네. 밀고 네. 들어갔죠. 이게 이렇게 쉽게 뚫리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있었고 이제 팩토리가 완성된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주어졌으면은 상대에 요 정도 병력 들어왔었던 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었을 것 같거든요. 오우! 자, 저 마무리하러 왔어요. 끝내려가요. 끝내려가요. 셋이 끝내려가요. 아, 저 하나 망했던 저그 오버로드 때문에 드라군들이 너무 쉽게 들어왔어요. 되게 네. 적절한 양만 지금은 왔어요. 그렇죠. 윤찬희 선수가 김범수 선수의 입구 쪽을 막아놓을 수 있을 만한 드라군은 네. 남겨놓고 딱 탱크 둘은 잡아먹을 수 있을 만한 병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막아두고 난 이후에 병력 보내면 3시까지 박살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11시 쪽에 있는 김범수 선수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병력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마인을 뒤에 지금 끼고 있기 때문에 벌처의 백업과 동시에 지금 마인바트로 끌어들여서 질럿은 잡아내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윤찬희 선수의 경기도 굉장히 잘 풀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운영이 네, 박살냈잖아요 이쪽은요. 예, 어렵죠. 네 뭐 도군데 네. 거의 다 지금 박살내고 있어요. 먹잖아요. 아 그렇죠. 예, 한 2인분씩 먹는 듯한 이런 느낌을 네. 주는 선수가 윤찬희 선수인데 5에서 그런 곳에 제일 무서운 오우. 좀 합체시킨 상태에서 어느 한쪽을 막아낸다는 거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영역을 반분했던 황병영 선수와 윤찬희 선수였고 네. 공격 영역을 좀 반반씩 섞어보냈었는데 그 합이 진짜 좋았습니다. 그렇죠. 제 인구수도 뭐 거의 두 배수 차이 납니다. 네, 이런 거고요. 네.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 게이트 장악하고요. 지금 세기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병력 싸움에서는 안 돼요. 네. 하이템플러는 벌처로 잡아먹고 CJ!